아직은 저희가 선택한 집은 바로 바로 하실 거예요. 보자마자. 아, 잠깐만. 어디요? 아, 홍제도? 여기 이제 뭐 인왕산, 안산. 오라버니, 나 옛날에 나 개그맨 막내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야. 2006년도에 나 홍제동에 살았잖아. 홍제 어디? 나 홍제동 저기 유진상가 맞은 편. 유진상가. 알지? 알지. 나도 여기 서대문구 이거 홍제 3동에 살았어. 어머나. 중고등학교 다 나왔어. 그래서 우리 모든 교과에는 이 산 이름이 들어가. 아, 뭐. 안산과 백년산의 정기를 받아. 나 여기 있잖아. 인왕산 뭐 이런 거 교과에 다 산이 들어가요. 아. 이만큼 산이 세 개가 있어요. 안산, 백년산, 인왕산. 딱 가운데. 아, 백년산. 아, 그 중간에 있는 학교는 무슨 산 넣어야 되냐? 그 김대호, 그 김대호 아나운서. 거기서 있잖아. 거기서 있잖아. 아, 따뜻해. 알죠? 인왕산. 거기가 진짜 좋아. 근데 진짜 좋겠다. 기차 바위 있으면. 아. 홍제역, 무학제역, W역세. 아, 이거 좋다. 산도 트리더블. 트리스리더블. 트리스리더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트리스리더블. 쓰리더블. 아니 트리플이겠지. 트리플. 이렇게 내가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건 우리 달래밖에 없어. 정말로. 어? 그리고 역은 어떻게 트리플을 몰라? 이렇게 서로를 채워줘야 해. 너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2009년에 내가 준공됐다고 듣긴 했는데 2017년에 리모델링을 조금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 선생님. 사장님도 산 타고 오셨나 봐. 한번 뜨신 거 입으셨네. 오늘 보실 집은 이것이 야호지. 여기서 야호! 야호! 문 열면 이게 산 공기가 바로 들어오는겨. 아유, 좋다. 아유, 저기 아저씨 저기 약수 터가지고 우짱 까무지기 팔굽혀펴기 하는 것도 다 보이네. 아저씨가 아니고 김대호네. 거기요? 김대호가 저기서 저기 약수 터에 물 밀고 있잖아. 보이더라고. 보였어요. 맨발로 저러는 거예요? 내가 딱 저 시간대에 있었던 것 같아.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아까 인왕산, 백년산, 안산 있다고 했잖아. 네. 하나 빼먹었어. 저기 보면 북한산 보여. 북한산이 저기 보여. 네, 북한산까지. 북한산 동산이 보여요. 인왕산. 다 있네. 인왕산까지는 그 걸어서 얼마나 걸리는겨? 인왕산까지는 지금 여기 보면은 길이 보이잖아 여기. 실제로 보면 더 가까워요. 아, 이게 이제 기차 바위. 그죠? 아, 왼쪽 봄이 보는 쪽이야. 저까지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어, 거실에? 봐봐요, 봐봐요, 봐봐요. 여기도 열려보면은 어머나, 어머나, 이게 뭐예요? 달래를 위한 선물. 뭐요? 문이 열리네요. 달래가 들어가죠. 문이 거기 바로 닫아. 거기 아야. 진짜 화이트는 진짜 무적이야. 맞아. 예뻐 보여. 반칙이지. 팬트리 공간 있어요. 짜투리 공간을 네. 잘 썼네요. 너무 좋아. 이 집으로 해야겠어. 이 집으로 해야지. 아, 요거는 허브로 있을 수도 있는데. 자를 가면 파운드룸이야.
봐. 네, 이것이 무엇이요? 여기도. 근데 아니, 왜 이렇게 좋아해? 여기 계신 분 이렇게 절반을 되게 좋아하나 보다. 기본 돈이 하나도 없구나. 아니 근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이제 침대 하나 딱 놓고 여기 누우면 여기 북한산하고 인왕산이 바로 보이는 거지. 뷰가 제일 좋아. 아, 그러네. 보니까 이쪽에서 보면은 여기는 인왕산이고 인왕산 뷰.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북한산이네. 그지. 두 가지 기분을 낼 수 있는 거. 아 이거는 너무 좋다. 예. 아니 그러면 이 집은 얼마인데? 이 집은 전세 6억 5천. 인테리어 싹 해놨잖아. 아니 괜찮네. 딱 들어왔죠. 아,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그래, 딱 들어왔어. 인왕 산들리에. 오 산들리에. 이제 막걸리 한잔 하러 가는 겨? 나 막걸리 끊었어. 당했네. 와 잘 만들었다. 야, 이거... 아니, 아니.